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석상, 석비, 뭐 노후 상가나 노후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참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것도 수도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쉽게 노출하면서 언급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뭐 막연히 어느 지역이 올라가서 뭐 똘똘한 한 채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액을 통해서 뭐 위기가 있을 때 가성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이런 투자할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주의할 점들 같은 경우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상 석비 투자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못하면 투자금 물린 상태로 계속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예 분양권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정말 최악의 실패한 투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가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재개발보다 재건축 투자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굉장히 분산돼 있고 분양 자격도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건축보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재건축 상가 위주로 보시되 이제 재건축 상가 잘만 투자하시면 정기적으로 수익이 나오면서도 나중에 새 상가나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시세 차익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상가 필지가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분리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실 상가만 재건축했을 때 사업 수익성이 나와야 또 분리 재건축이 가능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시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조금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층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내가 조합해서 새 상가를 받거나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이제 인정되는 거는 이 감정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격이 높을수록 더 좋은 이제 상가를 배정을 받는다거나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사건을 많이 했었을 때도 이제 상가 코너 자리를 두고 이제 감정 가격을 다투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감정 가격이 있는 상가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은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가를 좀 좋은 위치에 분양을 받아서 뭐 내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세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감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걸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조금 가벼운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작은 이제 상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상가 얘기를 앞에서 해줬고 아까는 석상이라고 하는 노후 상가 얘기했습니다. 네. 석비리라는 그 노후 다세대 주택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투자 방식이나 유의할 점들 좀 있으면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빌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투자금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일수록 사업에 뭐 진행이 많이 안 된 곳들이 많다.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위험 요소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업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가실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얹고 사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재개발 빌라 투자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최근에 개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우면 아예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는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모아타운 뭐 지정이 된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신통기획 진행되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신청에 따라 떨어진 단지들이 있거든요. 떨어진 사업지들 뭐 이런 경우에 뭐 현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동의율이 꽤 높다라고 이제 보이시거나 뭐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 신청했을 때는 그런 뭐 사업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렴하게 매수하셔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역세권 위주로 개발 가능한 곳들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용적률 7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개발로 보통 되다 보니까 이게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도 이게 그때그때 공고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신통기획 분모 관련된 곳들은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18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6제곱미터 대지지분 가진 집을 찾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차에 걸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소규모의 이제 어떤 주택을 사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축 투자하시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네, 썩상 썩비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신축 투자하시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전세값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전세입자도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신축 빌라 투자하실 때도 주의할 점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쪼개져서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뭐 신축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미리 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안전하시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것들도 검토를 좀 받으시고 또 이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